진짜요? 네, 진짜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소름 돋았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라. 사실 제가 이번 역할 하기 전에는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 차영이를 만나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요리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요즘에는 가끔 이제 엄마 파스타 만들어 드리고 간단한 샐러드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명란 파스타랑 토마토 파스타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맛있어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뭐 바나나 떡이나 막 이런 뭐 벚꽃 김밥 이런 거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해드려야죠. 파스타. 그래. 아니요. 제가 진짜 실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손님들한테 파스타도 해서 드리고 이제 보조 셰프로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타는 네, 자신 있어요. 저는 원래 정말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차영이랑 가장 비슷한 게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 건데 차영이는 위로받고 싶을 때 뭔가 마음이 아플 때 먹지만 저는 뭐 기쁠 때도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커피랑 초콜릿, 카푸치노와 초콜릿을 먹고 또 뭐 자기 전에도 먹고 네, 굉장히 긴장되는 씬이나 중요한 씬에는 항상 초콜릿을 먹고 나가고요. 뭐 졸릴 때도 먹고 네, 수시로 먹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초콜릿을 먹으면 살찐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고 뭔가 초콜릿을 먹으면 되게 뭔가 달콤하고 뭔가 사랑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뭐 피곤도 굉장히 피곤할 때 먹으면 또 피곤한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걱정해보면서 먹은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 초콜릿도 살이 찐다는 얘기를 들어서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네, 좀 줄여야 되나 이렇게. 네. 초코 케이크. 네, 초코 케이크 그리고 뭐 발렌타인데이 날은 뭐 예전에 남자친구를 준다고 이렇게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초콜릿을 초코 케이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좋죠, 초콜릿은. 인터뷰하기 전에 그 대만의 시청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시청률이.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혼자 이렇게 되게 기분 좋은 생각하면서 되게 웃기도 많고 저는 그냥 매 순간 되게 좀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웃을 일이 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되게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웃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제가 이렇게 1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떡볶이를 먹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그런 헤어랑 이런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떡볶이랑 김밥이랑 이제 그 분식을 막 넣고서 막 씹는데 저보고 다람쥐 같다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씬 찍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호흡도 너무 잘 맞고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 호흡이나 이런 것도 잘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씬들 찍을 때 되게 다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 또 이제 남아있는 방송에서는 이제 또 멜로가 시작되니까 아마 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 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름 돋는다. 그 얘기 또 들으니까 슬퍼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5회가 시작이고요. 저희 이제 또
또 다양한 정말 삶과 죽음 또 막 이런 가족 그러니까 많은 아픔과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과 음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는 짜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회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뭔가 위로가 되고 막 기적 같은 그런 음식들이 등장을 해서 막 계속 여러분들 많이 우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여행으로는 못 가고 항상 이제 그 일 때문에 간 적은 있는데 여행도 한번 엄마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온천도 되게 좋다는 얘기 듣고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스트리트푸드도 많고 그래서 여행으로도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 만나러도 너무 가고 싶고 네. 정말 한국말로 막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만나고 또 뵀던 팬분들도 있으니까 더 친근해지고 또 더 가족처럼 느껴지고 막 공항에서부터 막 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빨리 만나고 싶어요. 네. 마지막 회인데 마지막 회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단순한 그런 여러분들이 늘 보시던 드라마에 뭐 사랑하고 헤어지고 뭐 그런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되게 깊고 단단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6부까지 꼭 보셔야만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휴지는 매 회마다 준비를 하셔. 네, 이제 7, 8부도 아마 여러분들 휴지를 이만큼 박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이번에는 더 슬퍼요. 네. 근데 슬퍼질수록 또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이런 멜로가 너무 적절하게 이렇게 드라마에 묻어 있어서 네, 또 맛있는 음식과 네. 그쵸. 그러니까 살을 찌우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 날 이제 어제 드라마에 나왔던 막 그 짜장면 먹고 싶다, 막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많고, 네 많이 드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네, 프라이데이 이거. 시청자분들 추첨 통해서 프라이데이 추첨 방송하고 있거든요. 대만 가고 싶다. 내일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진짜로. 내일 갈까요? 내일 갈까요? 근데 그 생각 들었어요. 드라마 찍으면서 대만 감성이랑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 대만 드라마나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대만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이런 어른에 대한 얘기라든지 가족에 대한 얘기 그런 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랑 그 약간 치매 걸리신 네. 분의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또 되게 재밌어요. 그렇고 너무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스포일러 빡빡. 되게 슬프고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 보시고 나는데 누나가 되게 스포일하고 스포일러. 진짜 완전 빠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막 울었어요. 또 큰 스포일러 하나 있어요. 이거 얘기 만들고.